여학생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불안이 제주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명 온라인 사이트에는 사실 확인도 안 된 피해 학교 명단이 유포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 학생들이 발생했다는 학교 명단입니다. 공유되는 내용 가운데는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학생이 다니는 구체적인 학교 이름까지 포함됐습니다. 해당 학교에선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유되는 글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그 말을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들은 것 빼고는 저희 학교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까 저희들 다른 일로도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지금 이 얘기 들은 거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로 인한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에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나 계정을 지우는 일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뭐 친구들한테도 요즘 이런 일 있다. 지금 학교 다 애들 털려가지고 신상 털려서 지금 난리다 하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도 지금 난리라고 그래서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문제는 불안감에 사실 확인이 안 된 딥페이크 방 운영자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SNS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합성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경우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에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